2024년 네 번의 대회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 질긴 인연의 두 팀, 여자축구 고등부를 대표하는 명문팀 두 팀이 2024년 여자축구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다시 한번 포항여전고를 꺾고 우승을 노리는 전남 광양여고와 마지막 대회 광양여고를 상대로 서륙과 우승컵을 동시에 노리는 포항여전고. 2024년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전남 광양여고와 경북 포항여전고의 고등부 결승전 양덕 2구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회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재현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자 축구 광양여고 선수들이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네, 먼저 전남 광양여고 권영인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위예빈, 강혜숙, 칸민서, 진혜린, 최은서, 김하나, 정지원, 범예주, 캡틴 조혜영, 김유원, 김소윤이 선발 출전합니다. 오늘 가장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김소윤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영인 감독은 포항여전고를 상대할 때 항상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 키포인트로 네. 들고 나온 게 9번 스트라이크 자리에 김소윤 선수란 말이죠. 네. 포항여전고 선수들이 보이는데 일단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네, 오늘이 또 경기를 마무리하는 하나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광양여고를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네, 허문공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우수민, 정다빈, 박세은, 캡틴 배윤경, 이민서, 이시온, 박차연, 김예지, 이하은, 우선주, 박혜유미 선발 출전합니다. 네, 포항여전고 역시 평소에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 지난 경기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선주 선수가 지금 선발 라인업에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우선주가 김예지 그리고 박혜유미과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할 텐데 좀 어떻게 세 명의 선수가 자리를 바꿀지는 허문공 감독이 항상 유기적으로 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한국 여자 축구 이 경기 감각화 쪽으로는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 선수들이 예체능 막 그거 까는 거 아니잖아. 이번 대회가 그리고 우리는 공격 빨리 치다 넣어줘야지.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축의 대회를 들어오면 항상 먹먹해요. 네. 아, 하트까지. 네. 또 좋아하는 선수들 있고 부끄러워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전반전 출발합니다. 광양여고 오른쪽 그리고 포항여전고 왼쪽의 진영입니다. 자, 광양여고는 역시 백4로 시작을 합니다만 빌드업할 때는 한민서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면서 라볼피아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백3를 구축한 상태에서 공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문공 감독의 모습인데 사실 이번 조별리그에서 두 팀이 맞붙... 조혜영 프리킥 가마차입니다! 들어갑니다! 조혜영! 광양여고 에이스 조혜영이 선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0. 광양여고가 앞서 나갑니다. 아, 권영인 감독 이 선수 어떻게 보낼까요? 아,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득점입니다. 네. 사실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벽을 넘겨차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란 듯이 조혜영 선수가 완벽한 궤적에 뚝 떨어지는 슈팅을 보여줍니다. 아, 사실 이 야구에서 정말 누가 봐도 넘어가는 홈런일 때 야수 정지 이런 표정이 있어. 이런 그대로 가볍게 감아차는 슈팅. 아, 골망을 정말 완벽하게 갈랐습니다. 옆구무를 훑고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조혜영의 이 킥 그리고 이렇게 얼싸안는 우리 광양여고 친구들의 모습까지 또 이렇게 조혜영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후배들 동생들도 많은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한때 사실 현대고가 골을 다 넣었다면 일찌감치 4-1, 4-2 정도로 스코어가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포항여전고를 맡겨 1-1 차수 슈팅!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김예지의 동점골이 터져나옵니다. 포항여전고 포항에서 물러서지 않고 균형을 맞춰냅니다. 스코어 1-1. 다시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 결국 축구 한 방이거든요. 네. 광양여고의 빌드업을 계속해서 견제해줬던 포항여전고가 상대 집중력이 한순간 흐트러진 틈을 타서 마무리까지 보여주고요. 김예지가 지금 네, 김혜지가 운아요, 운아요. 이 눈물은 감동의 눈물입니다. 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네. 지금 높은 위치에서 압박 성공했고 김예지가 공 잡고 1-1 찬스에서 정확히 빈 공간 보고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박혜윤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공을 뺏어내 있고요.
그 이후에 김예지의 포항여전고 김예지의 득점으로 1대1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결승전입니다. 왼쪽에 진혜린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연결이 됐어요. 그대로 오른발 벗어납니다. 지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려하게 전개했던 공격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혜린 선수의 위치를 계속 보시면 네. 박스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죠. 네, 그러면서 패스가 풀려나왔고 최은서를 거쳐서 조혜영까지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조혜영의 날카로운 오른발, 조혜영의 오늘 오른발도 역시 돋보이고 있는 전반전. 정규 시간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지원 뒷공간 연결이 됐어요. 컷백! 이거 벗어납니다. 이번엔 이민성가요. 와는 조혜영입니다. 광양여고의 캡틴 조혜영 오른발 직접 갑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킥 궤적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살짝 뜨고 말았네요. 네, 하지만 오늘 조혜영의 킥 포항여전고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주면 위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계속해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고 있는 조혜영 선수입니다. 포항여전고의 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겠고요. 그리고 정다빈 선수에게는 옐로카드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의 결승전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거 많았습니다. 네. 광양여고 조혜영의 득점 그리고 포항여전고 김예지의 득점으로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전반이 벌써 끝났나? 그렇죠. 네. 웃음이 나왔는데 정말 정신없이 치고 받았던 양팀의 맞대결, 양팀의 색깔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으니까요. 네. 후반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 1대1로 전반전이 종료됐고요. 과연 후반전 이 여자축구 고등부의 피날레 어떤 팀이 장식할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잠시 사실 광양여고 입장에서는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1대1 무승부 조금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의 흐름 자체도 또 뒤이어서 포항여전고 선수들 역시나 의지를 다지고 있고 포항여전고가 사실 이 축의 연맹전에서는 정말 가을의 제왕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강한데 네. 아직 할 얘기가 남았나요? 네. 이번엔 일어서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들어보고 싶은 예. 그래도 지금 네. 조영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걸 봤습니다만 다이렉트 프리킥 골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토크까지 들리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네.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막 이겨야 될 거 아니야. 파울만 안 내면 내 코너 따라가자 따라가자 진짜 이제 마지막 40분이다 이거는 나중에 좀 대책 살고 되겠는데요? 리스 줄이고 먼저 하자 하나 신중하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진짜 할 수 있다 이한 선수 됐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자 휴음 차분하게 괜찮아 시간 많아 40분이야 다 할 수 있다 전방 앞 방을 가져가자 하나 플레이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하자 이렇게 파이팅까지 만나봤습니다. 좋네요. 네, 아이타미 TV 스포츠 이렇게 정말 궁금했던 토크잖아요. 사실 함께 여자 축구의 마지막 피날레 후반전 40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 포항 여전고 그리고 왼쪽 광양여고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한번 킥오프 패턴을 준비해 온 것 같죠? 네. 그리고 역시나 라인 높여서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준비된 패턴일 거예요. 끊었습니다. 그렇죠. 배용경 오른쪽입니다. 조혜영 오른발 크로스 강하게 올라갑니다. 헤더 클리어 연결됐어요. 오른발 오수빈이 막아냅니다. 조혜영의 오른발 왼발 다 크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김서윤이 뒤에서 따내놓고 바로 오른발 이어갔어요. 네. 김서윤 선수도 최전방 원톱 자리가 원래는 본인의 주파 이겨내나요? 왔어요. 연결됐어요. 박태우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앞뒤점에 왼발 벗어납니다. 연이어 포항여전고등학교의 슈팅하지만 이 안의 슈팅은 살짝 벗어납니다. 왼발에 걸리면서 이게 살짝 뜨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전에 이시훈이 이렇게 살짝 내준 것을 박혜윤이 꽉 때렸는데 이 태클 뭔가요? 정말 앞서서 전반전에는 포항여전고의 이 슈퍼 태클이 있었다면 이번 오른발로 그 정면에서 정지원 침착하게 최은섭입니다. 최은섭 골파시도 최은섭입니다. 오른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수빈 와 최은섭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잘 흔드네요. 네. 그리고 이걸 우수빈이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와 키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낮은 밸런스 활용해서 제쳐내고 아, 아 손끝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 윙어 자원을 넣었습니다. 한민서가 오른쪽 길게 벌려졌고요. 조혜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혜영 오른쪽 뒷공간 주고 뛰어들어갑니다. 정지원의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이거 우승의 키퍼. 이번에도 좋은 일 준비하고 있고요. 역시나 포항여전고 5명의 선수가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직접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조혜영 후반전 13분 프리킥 준비합니다. 조혜영의 오른발 우수빈 최우수입니다. 우수빈 아, 오히려 낮게 갔는데 우수빈 키퍼가 이거 당황할 법도 했지만 잘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사실 벽에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히 피해갔고요. 오, 네. 우수빈 선수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를 캐칭해냈습니다. 오, 지금 벽 사이로 갔나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맞기 어려운 킥이었는데 그렇죠. 와, 우수빈 키퍼가 이걸 반응해내네요. 그리고 잡았어. 통 할 때마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공 나가지 않았어요. 이민서입니다. 이민서와 강혜숙, 이민서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강한합니다.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시온이 얻어냈습니다. 아, 이시온의 강한 압박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와 포항여전고 오늘 준비 정말 잘했네요. 얼싸안는 포항여전고 필드 안의 선수들과 그리고 그라운드 바깥에 포항여전고의 학생들 선수들까지 일단 이민서의 토지 있는 돌파가 너무나 좋았고요. 이시온의 압박 아, 늦었어요. 네 지금은 아 허문공 감독의 강한 압박 그리고 이시온 선수가 이를 정확히 이행했고 네, 네 여기서 만나네요. 네 아, 두 선수 간에 긴장되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하은과 위혜빈 포항여전고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이하은 킥을 준비합니다. 이하은 슈팅 들어갑니다. 포항여전고 포항 홈에서 귀중한 역전골. 경기 시간 50분 만에 다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모습. 울어요. 아, 울어요. 허문공 감독 우나요. 네. 아, 지금도 사실은 이한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결국은 또 압박에서 나왔던 장면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그리고 적극성을 보여준 이시온의 제압박 여기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거든요. 사실 위에빈 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이한이 워낙 강하고 정확하게 오른쪽 구석을 겨냥했고요. 포항여전고 전반 10분에 실점했습니다만 이렇게 50분 만에 다시 앞서 나갑니다. 아 역전을 만들어내는 이하은의 득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게 이하은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동생들도 더 많이 함께 기뻐해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다 같이 눈물을 흘려요. 선배들한테 넘어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예지야 너 2번호 못한다 허문공 감독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저 1번 달게요 라고 했다고. 특이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넘버 10 조혜영입니다. 조혜영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갑니다. 엮어버립니다. 머리를 감싸지는 조혜영. 아 조혜영도 이건 됐다 싶었을 텐데 네. 마지막에 슈팅이 이게 살짝 바깥으로 맞았어요. 지금은 마음먹고 때린 슈팅이었거든요. 야. 오른쪽 측면으로 왼발 오른발 다 됩니다. 배윤경은 배윤경 높게 올라갑니다. 이거 오 옆구물이네요. 사실 광양여고가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장면에서의 득점이 많이 내게 굴러오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네 그래도 포항여전구가 고무적인 것이 오 지금은 넘어요. 지금은 1대1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야 이야 이 실수는 너무 큽니다. 아 지금 와 김신지도 왔고요. 아, 너무나 좋았고요. 왔고요. 야 동생들의 경기를 보려고 이렇게 양덕 2구장을 찾은 선배들 선배들에게 안기는 이하은입니다. 와 오늘 정말 포항여전고의 집중력이 광양여고의 실수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가을 되면 올라오는 포항여전고등학교 이하은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까지 포항여전고 선후배를 졸업생까지 하나된 득점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작한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 역사 이하은이 이어받습니다. 아
포항 여던고 축의 5연패를 향해서 한 걸음. 네, 한민서가 위협인 다시 한민서. 어, 이 양 뛰는 거 보세요. 안 지쳐요. 양지민 또 떴다 냅니다. 양지민 오 갑니다. 뭔가요 이거. 어, 위예빈이 가까스로 걸어냅니다. 와, 위예빈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고요 이건. 아, 오늘 포항 여선고 뭔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이하은이 무섭게 달려오는 그 압박이 결국은 또 득점 찬스. 읽기 쉽지 않은 표정인데 네. 가운데로 공을 내줍니다. 박윤아가 오른쪽 찔러줍니다. 조혜영입니다.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조혜영. 조혜영 돌파시도 조혜영입니다. 막았어요. 우수민이 막아냅니다. 땅을 치는 조혜영. 아, 박세은이 끝까지 밀어냈고 조혜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 골문에 우수민이 서 있었네요. 아, 조혜영 선수도 정말 와 밸런스 정말 좋죠. 박세현이 끝까지 따라갔고 넘어지면서 슈팅 이어가 봤습니다만 우수민 키퍼 정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원 앞쪽으로 길게 차주는데요. 그대로 겨냐. 우수민 공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조심해 휘슬이 울립니다.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 이번 여자축구 피날레 결승전 광포대전 포항여전고가 3대1 승리 거두면서 5연패를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2024년 여자축구요 그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딱 걸맞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익숙한 많은 것들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 하루인데요. 아, 이 허문군 감독이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됐습니다. 네,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의 경기. 광양여고의 조혜영이 멋진 프리킥 득점을 터뜨려내면서 이번 결승전도 광양여고가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지만 포항여전고 본인의 홈 그리고 이곳 가을 계절 경기에서 역전 득점을 터뜨리면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의 경기가 다 끝이 났는데 아, 권영인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을 보면 충분히 또 후회 없이 싸웠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죠. 박윤아 선수를 또 투입하면서